안녕 여러분, 오늘도 워싱턴 DC, 에벨린? 에벨린 DC.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벨린 인 DC입니다. 저는 여기 워싱턴 DC 벚꽃 구경하러 왔는데요. 벚꽃이 너무 예쁘게 잘 폈고요. 날씨도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옛날에 다른 곳에서 많이 살았었는데 그때는 벚꽃 구경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 어디서 살았냐면요. 저는 일단 덴버에서 이제 미국 가정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살아서 날씨가 너무 좋다. 3년 정도 살면서 이제 미국 부모님들이 저를 케어하시고 이제 고등학교도 거기 덴버에서 시작했어요. 미국 덴버에서. 그러면서 학교 다니느라고 이렇게 벚꽃 구경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한 18살 되던 해에 이제 조지아로 옮겨갔었어요. 그래서 옮겨갔을 때도 또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벚꽃 구경을 못했어요 많이. 근데 이제 성인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벚꽃 구경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카고에서도 살았어요. 그때는 제가 일을 또 하다 보니까 구경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고 제가 또 이제 북한에서도 살았잖아요. 북한에서는 벚꽃을 많이 못 봤어요. 벚꽃이 없고 진달래 꽃이라고 핑크색 진달래인데 진달래는 이제 벚꽃처럼 되게 유명해요. 북한에서. 왜 유명하냐면요. 그게 김정은이 할머니가 꽃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뭐 북한 사람들도 물론 이렇게 놀러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막 활발하게 막 그 다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끼니를 어떤 식으로 넘길지 이런 거를 고민해가지고요. 여기는 막 피크닉도 해놓고 막 한국 가보니까 한국 벚꽃 보러 온 청년들 보면 막 소주 가져와서 막 앉아서 피크닉 펴놓고 막 마시고 그러거든요. 한국에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막 소주 먹고 그런 사람 안 보이네요. 벚꽃 보러 가는 길에 너무 배고파서 여기 샌드위치 집에 왔거든요. 워싱턴 DC.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거 스파이시 햄으로 시켰는데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이거 피코가 김치처럼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워싱턴 DC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저기 타테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기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앞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사람이 덜해가지고 요거 샌드위치를 금방 구입을 했네요. 아마 줄을 한 못해도 30분은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지금은 4월이고요. 벚꽃이 여기저기 엄청 피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이제. 벚꽃 보러 가는 거 너무 신나요. DC에 가서 벚꽃 구경하고 저희 집 근처 공원에 왔습니다. 동네가 너무 예쁘죠? 미국에 차들도 많지만 저렇게 개인 보트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다들 부자인가?
제가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백수일까요? 일단 백수는 아니에요. 다행히 백수는 아니고 제가 뷰티션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션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 4년이 지났어요. 시카고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뷰티션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알바로 시작한 뷰티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니는 것도 되게 그래픽 디자인 뭐 아티스트한 그런 일을 그런 과를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뷰티션도 이게 아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눈썹 연장이라고 미국에서는 꽤 가격이 세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5만 원, 뭐 50불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 봤는데 거의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 돈도 꽤 괜찮게 벌고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고 제가 되게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하냐면요. 학교에 일단 뷰티 학교에 일단 가야 돼요. 그래서 뷰티 학교에 가면 코스메탈러지랑 그리고 에스테틱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코스메탈러지는 이제 1,500시간인가? 3,000시간인가? 일단 그 시간을 메꿔야 돼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거기서 액티비티 하고 뭐 이런 걸 다 과정을 끝내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테크닉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테크닉이 제일 가장 중요하고요. 뭐 일단 계속 하다 보면 는다고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재간이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에블린 DC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